계신 아버님들이 자녀분들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더니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처음에 이 어버이날이 아마 1908년도에 어머니 날로 해서 14년도에 어버이날로 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순천만 요양병원을 12년 전에 여기에 설립하고 오늘 보니까 더 감개무량 같습니다. 어버이날이지만은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행복하십니다. 박수! 더 크게! 더 크게 해주세요. 자, 신우 미덕을 기리기 위한 어버이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어머니, 아버지. 낳으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우리 김창숙 이사장님과 230여 명의 임직원 그리고 350여 명의 우리 환우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적지만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이 영광이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봉사단을 비롯해서 순천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와 공헌에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어머니가 너무나 생각이 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향기. 우리 아버지 앵두꽃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날 60여 년 해로한 지엄이 잃고 큰 자식 집으로 발걸음 옮기던 날 아침 이슬 맺힌 풀잎처럼 파르르 떨리던 눈꺼풀 나는 보았네. 나리란 날 나리란 날 나리란 날 나리란 날